1919년 3월의 독립운동은 인천의 작은 섬이죠. 용유동까지 번졌습니다. 3.28 운동을 기획한 조병수 가옥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김정영 통신원 나와 주시죠. 네, 김정영 통신원입니다. 네. 3.28 만세 운동 기획한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는 용유도 3.28 독립 만세 운동을 준비한 조병수 가옥에 다녀왔습니다. 조병수 가옥은 인천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1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물결은 3월 내내 한반도에서 민중들이 봉기했고 그 여파는 용유도까지 닿았습니다. 지금은 용유도가 영종도와 합쳐졌지만 100년 전에는 돛단배로만 갈수 있는 외딴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유도 주민들은 3.1운동 소식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했던 조명원 선생이 고향 용유도로 내려와 3.1운동을 알리고 그 정신을 전파했습니다. 조명원 선생은 3월 23일에 용유도 주민 11명과 혈성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합니다. 조명원 선생의 조카 조병수 씨는 그 시절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 다니는 교통편은 서울 마포에서 배를 타고 한강으로 내려와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이 방에서 3월 28일에는 150여 명의 주민들이 용유도 관청리 광장에서 만세 운동을 벌입니다. 그 결과 운동에 참여한 용유도 주민들은 구속이 되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애국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조병수 가옥을 둘러보며 조상들의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용유도에서 김정영 통신원이었습니다.